네, 여러분한테 가장 먼저 등장한 이 무기는 긴 길이로 적의 기마병을 상대하기 위해 활용되었던 무기의 장창입니다. This is a long spear, 장창. It used to fight against cavalry men with a long lance. 5만인 넘다 대기업 고기 기술을 사용한 야리 장창러시에대고자이마스 이어지는 무예는 깃발을 이용하여 분을 구분하고 수련을 보낼 때 사용되었던 무예 기창이 되겠습니다. This is flag spear 기창. It was used as a signal with a flag. 양서 사기는 하다가 쓰이게를 붙이 기창 로시엔드 고자이마스. 这是战矛的女风管游戏的机枪. 네, 이어서 등장할 무기는 조선시대 정예 부대가 특별히 훈련하였으며 삼지창으로도 많이 불리는 무기의 장파입니다. This is trident 장파. It used to be trained by specially selected soldiers only. 사기가 믿지 못할 때 대기로 나갈 야리를 도착하여 야리 장파 노시엔드고자이마스. 장파是可以抓住长矛的方叉. 네, 이어서 등장한 독특한 힌트를 가진 이 무기는 대나무로 만들어져 가죽 끝에 초심을 붙이고 독을 붙여 적으면 휘둘렀던 낭선입니다. This is stone spear, 낭선. It has poised metal hooks as a branch to attack enemies. 독이가 쓰일 때를 태도 에다논 상태에 끝에 대기업 포기 기술을 야리 낭선대 고자이마스.这是用竹子制作的武器, 낭선. 지금부터는 창으로 구성된 이 무기들의 다양한 동작과 쓰임을 함께 보시죠.